1999년 소규모 벤처 기업으로 시작한 이 업체는 현재 어엿한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. 주력 제품은 디지털 엑스레이에 쓰이는 평판형 디텍터와 고해상도 라인 스캔 카메라. 제품의 80% 이상을 수출할 정도로 해외에서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. 오랜 시간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며 기술력에 투자해온 결과입니다. 올해는 정부로부터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되며 또 한 번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. 기존에 있던 엑스레이 디텍터와 다른 방식의 소위 하이브리드 엑스레이 디텍터라는 걸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 소위 이제 연구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엑스레이 디텍터에 관해서는 1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월드클래스 300 사업이 그 과정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. 2018년도 월드클래스 300에는 41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월드클래스 300기업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. 선정된 기업에게는 5년 동안 연 15억 원 내로 R&D를 지원하고 해외 마케팅에도 5년간 연 7,500만 원을 지원합니다. 금융과 인력, 지식재산권 부분에 있어서도 14개 기관에서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집니다. 특히 41개 사가 추가됨에 따라 2011년부터 시작된 월드클래스 300 사업은 8년 만에 300개 기업이 모두 채워졌습니다. 10년이 안 되어서 2018년에 저희가 오늘 300개 기업을 모두 선정을 해서 그만큼 우리 기업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많은 저희 발전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사업도 잘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동안 월드클래스 300 사업은 종료된 46개 과제 가운데 35개가 사업화에 성공해 1조 8천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. 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출액 15.8%, 수출 17.4%, 고용은 14.9%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.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.